제주 지역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해 노인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앞으로 4년 뒤에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 송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아침 8시 30분에 와서 다양한 놀이와 운동, 식사를 하며 8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는 제가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. 그러나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었습니다. 건물 외벽에는 어린이 쉼터라는 간판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최근 원화수가 줄어들자 30년 동안 운영해 온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 복지 시설로 바꾼 것입니다. 100명 이상이 원생까지 있었는데,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명까지 원학생이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목적 사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. 제주 지역 합계 출산율이 0.79명까지 떨어지면서 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2018년 513곳에서 지난해 423곳으로 18% 감소했습니다. 원아수도 2만 6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28% 줄었습니다.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54곳에서 2022년 101곳으로 10년 새 87% 늘었습니다.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.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 제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2년 569곳에서 2028년 428곳으로 25% 줄어들 전망입니다. 4년 뒤에는 도내 보육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이주를 안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그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.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은 빠르게 높아질 것입니다.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.